갯벌 천국인 대부도에선 예로부터 호미로 긁기만 하면 바지락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도 하면 을에 바지락 칼국수로 통하는데요. 바지락 까는 사람들의 노고가 없다면 지금은 그 오랜 전통의 맛을 접할 수 없답니다. 20년 남았네요. 항상 불안해요. 이 바지락 공급을 원활하게 못 해줄까봐 이제 까시는 분들의 문제, 이제 그 환경이 변해서 바지락이 많이 죽었대요 올해.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요 대부도 전체가. 예전 같지 않다지만 그래도 까도 까도 끝이 없을 만큼 그 양이 산더미라는데요. 이곳에 범접할 수 없는 바지락 까기 달인이 계시답니다.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 나이 먹은 거? 네. 몇 달 먹어요? 한 일은? 나 나이 많아 남북구도 안 일렀어. 그럼 얼마나 되셨는데 나이가? 아 그래 이. 94이요? 네. 9살부터 갔대. 9살부터. 살인 나온 일이요. 9살부터 까졌대는데. 9살부터? 그럼 85년까지인 거야? 그렇지. 네. 9살. 9살? 요만해서 까셨대며 애기죠. 바지락 까는 거? 예. 예. 그거 봐. 소리 봐서 나 하는 거짓말. 나 바지락 까는 거 한 10년도 넘어요. 10년도 넘는데? 몇십 년? 부처에서부터 깠잖아. 그게 100년 넘었다리야지 그럼. 예. 부처. 100년은 안 돼. 할머니는 갯벌에서 뛰놀 때부터 바지락을 깠습니다. 그렇게 바지락과 함께 어른이 되고 가정을 돌보다 백발이 성성해졌죠. 이건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응, 닦아놓은 거지. 닦아놓은 거지. 네 번째. 대부도 칼국수 음식점에선 다른 곳과 달리 깐 바지락을 주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 바지락 까는 것이 이곳에선 중요한 일거리가 된 지 오래인데요. 임공철 씨는 식당 곳곳에 깐 바지락을 대주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버님 생각에? 지금 여기 뭐 예전에 거의 식당들은 다 칼국수를 취급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여기 식당이 몇 개나 되었어요? 한 200군데 안 되었어요 여기? 200군데는 될 것 같은데 저 타안도서부터 여기까지. 네, 여기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여기? 이게 여기 한 200인분 돼요 지금 들어오는. 아, 200인분? 예, 200인분에서 250인분. 50인분. 아니, 요즘 장사가 좀 덜 돼가지고 큰일 났대. 다들 줄어서 다들. 다들? 네. 다들 줄었으니까 뭐 신경 쓸 거 없어, 크게. 네. 국산 바지락만 갖다 주시는 사장님. 바지락 구하러 목포도 다녀오시고, 저 밑에 완도도 갔다 오시고, 그냥. 네. 전국으로 그냥. 네. 많이 파세요. 네, 사장님. 네. 바지락 까는 것도 일이지만 칼국수 가게에 일일이 배달을 해야 하니 잠시 앉아 쉴 틈조차 없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일거리 하나가 더 늘었다는데요. 여기 식사를 뭘로 하시네? 여기 닭칼국수도 있고요. 그냥 칼국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뭐 드셔보셔요. 다름 아닌 식당 보조입니다. 이 일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2년 5개월 됐어요. 2년 전쯤 25살 아들은 칼국수집 넘쳐나는 대부도에 가게를 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제법 좋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제 칼국수를 끓이실 때 많은 걸 넣지 않으셨어요. 조금 구수한 맛을 좀 많이 내기 위해서 감자를 뭐 갈아서 넣고 뭐 감자도 많이 넣어주시고 뭐 또 푹 익히고 약간 이런 게 비법이 아닐까.
비법은 집안 전통에서 온다고 했던가요? 할머니 손맛을 기억한 손자는 바지락을 넣어 끓인 육수에 감자를 갈아 넣고 깔끔한 칼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해물파전은 해물이 가득합니다. 푸짐하면서도 담백하기까지 한 바지락 칼국수는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다는데요. 의정부에 산다는 어머니와 아들은 이곳 칼국수가 그리워 대부도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일단 육수 자체가 다른 집에 비해서는 되게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나더라고요. 다른 집에서는 약간 조미료 맛이 났다고 하면은 여기는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조금 바지락으로 육수를 내리는 것 같아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직 뭐 자리를 잡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뭐 좀 더 잘 되면 손님들한테 좀 더 서비스도 많이 드릴 수 있고 오셔서 좀 행복하게 드시고 가시게끔 하는 게 제 목표고요. 뭐 장사가 잘 되면 뭐 또 다른 걸 또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네. 아직 계획은 그렇습니다. 바지락 부자가 만든 칼국수가 대부도를 찾는 이들에게 오래도록 맛있는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